공부 잘 해오셨나요? 기도에 참석하느라 공부 못한 건 아니시겠죠? 공부는 공부, 기도에는 기도이니까. 네, 오늘 말씀의 연삼 할 차례입니다. 말씀의 연삼. 당연히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의 연삼입니다. 뭐 그건 뭐 재론의 여지가 없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학과 우리의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 혹은 다른 말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실천을 위한 우리 전반적인 면에서 우리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에 한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 되어지려면 여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이 세 가지 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그 제가 쓴 십자가 복음 1권 거기에는 말씀이 한 삶이 이 단원이 따로 없었습니다. 1권에는 그러니까 말씀이 안중에서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삶이기 때문에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니까 전제한 것이고 특별히 다룰 필요가 없어서 제가 그 안 다뤘습니다. 그럼 왜 이곳 이제 중보판을 왜 들어가게 됐냐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 강조하면서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심지어 대적하기까지 하는, 그러면서 말씀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건 매우 잘못된 거죠. 뭐냐면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삶이거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할 때 그냥 말씀만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말씀이 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말씀의 삶,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말씀의 한 삶을 살면 당연히 성령의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의 한 삶을 여기에 그 다루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말씀의 한 삶인데 그거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강도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한데,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말씀이 한 삶이 되려면 이런 부분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제가 그 중에 세 가지를 여기에 이렇게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는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 모두를 위한 기준이 되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삶. 세 번째는 신학의 네 가지 출처의 올바른 순서 위에 서는 삶. 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돼야 진정한 의미의 말씀의 한 삶이 된다. 여러분 이제 집에서 다 공부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 거고요. 첫째는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 전체를 위한 기준이 되는 삶.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성경이 faith and practice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실천을 위한 기준이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우리의 신학과 제가 그래 표현하니까 신학이라고 그런 것보다는 신앙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냐. 이런데 한편으로 그 말이 맞는데 이게 사실 제가 이 용어 선정을 놓고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라 그러면 우리의 삶을 포함한 모든 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단순한 우리의 믿는 바 이렇게 교리가 아니라. 우리 신앙은 우리의 삶, 사역 전체를 포함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신학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의미는 아시겠죠? 우리의 신학,
혹은 뭐 신앙이라 표현은 상관없는데 우리의 삶 사역 전체를 위한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썼냐면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말씀을 강조하는 아까 말씀은 강조돼야 한다니까요. 그러는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내지는 교리를 위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소위 정통 교리 그 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 자기 기준에 안 맞는 모든 것들은 이제 자기 기준에 맞춰서 공격하는 그러면서 말씀을 강조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삶 그러니까 우리의 실천적인 삶이나 우리의 사역이나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서 살지 않는 이거는 아무리 말씀을 강조할지 몰라도 그건 전혀 말씀이 한 삶이 아닙니다. 그건 심각하게 잘못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먼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상황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한다는 것은 출발점부터가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오늘날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전혀 말씀이 한 삶이 아닙니다. 전혀 말씀이 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거짓 신앙책에서 살펴봤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돼 있다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예레미야 시대 말하던 너희가 나의 법을 버렸음이라. 그러니까 개역 한글의 번역에 그리고 호세아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락 시대를 보아도 그렇고 뭐 엘리 시대를 보아도 그렇고 어느 시대든지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을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표현하는 게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버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관점에 의하면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올바른 교리를 버린다 혹은 성경적인 지식이 없다 그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리를 떠나고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버린 건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은 보다 근본적으로 훨씬 그 이전에 아무리 교리적으로는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그 지식이 정통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삶은 행동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에서는 누구보다 더 뛰어났거든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절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다 지키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럼 이들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쳤다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저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다 지키라고 얘기했겠냐 그 말이죠. 이걸 보면 그들의 교리가 매우 정통이었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고요. 그럼 누구보다 교리적으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지식이 정통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고 써 있으니까 예레미야 시대 호세아 시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심판이 온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본인들은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게 그들의 직업이었으니까 자기들이 자기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그들은 그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겠지만 그 자기들은 자기 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자, 그런데 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지?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고 말씀하신 거죠. 동일하게. 동일한 표현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같은 의미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행동이 삶이 버린다는 걸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저들이 말씀을 아무리 강조한들 그거는 전혀 말씀의 삶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자세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자리도 전혀 있지 않았죠. 교리는 옳을지 모르지만. 근데 오늘날 그런 경우가 절대로 적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말씀 그러는 거죠. 그건 전혀의 말씀의 삶이 아닌 거죠. 전혀. 이건 매우 잘못된 겁니다.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가르치는 것은 열매를 통해 검증돼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그 열매가 이들이 가르치는 바가 정통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영적인 분별력이 옳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열매가 증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가르치는 건 너희가 듣지만 반드시 시켜야지만 저들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말씀이 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두 번째 여기 나온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삶인데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도 성경을 인용하거든요. 예를 들면 신천지 다 성경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단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 전혀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탄이 하는 수법을 그대로 합니다. 사탄이 하는 수법을.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도 성경 말씀 가지고 심지어 예수님 시험했거든요. 성경 말씀 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 시험했냐면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91편에 나오는. 그러면 성경 인용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뛰어내리면 여기 마태복음 4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기록됐을 때 이 말은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었고요. 초대교회가 사용한 성경이 구약 성경이었죠. 그 당시 신약 성경에 쓰여지고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기록됐을 때 성경에 기록됐을 때 그가 여기 그는 하나님이죠.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뛰어내리라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냐. 우리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당신 발을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주겠다. 뛰어내리라.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한 거죠. 성경 가지고.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요 마태복음 4장 6절과 이 사탄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원래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딱 두 개를 대조해 보면 두 개가 틀린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편 91편에 보면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심이라 하는 말씀인데 그걸 딱 빼놓은 걸 볼 수 있어요. 빼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길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길을 걷는 것에 비유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91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그 안에 거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필요하면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키실 것이다. 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에서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셔, 요 말씀을 딱 빼고 여기 딱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럼 받쳐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성경은 성경인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의미와 의도 그대로 전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나님 받쳐주지 안 받쳐주는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 그대로를 전혀 안모하고 자기 목적대로 성경을 왜곡시킨 거죠. 이게 사탄의 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그 의도와 수법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록되수되 그러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고 대적하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인용하지만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로마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길로 인도됐다면 내가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래서 신천지는요,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신천지로 데려오는 일에 어떠한 속임수나 어떠한 거짓말을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사용해요. 그러면서도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그들은 이제 신천지로 데려오는 게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어찌 심판받겠냐. 그러니까 온갖 속임수, 온갖 속임수를 다 하거든요. 와서 접근해서 이렇게 하는 거 다 짜놓고 이렇게 정보해가 속임수 하는 거거든요. 꿈에 봤다, 뭐 기도하는데 감동 주셨다 그러면서 속임수, 거짓말 전혀 개의치 않거든요.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 야비고 하나님은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너무나 명확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그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인용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럼 이 구절만 보더라도 그래요. 그 앞절부터 보시면 너무나 명확한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앞절은 빼놓고 바로 다음 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다음 절, 3장 8절 바로 다음 절 뭐라고 그래요? 물론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또렷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개역 한글만 쓴대잖아요. 다른 건 안 쓰고 신천지는. 여기 다음 절 보세요. 다음 절 그냥 보시면 개역 개정판을 보더라도, 또한 그러면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3장 7절이 고로타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뭔 말 이해하세요? 그렇죠? 3장 7절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3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3장 7절처럼 말한다고 한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이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정죄받는 게 마땅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다고 거짓으로 고소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이것만 봐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한 대로 성경을 인용하되 일부 자기들의 그걸 맞추기 위해서 짜맞추는 게 꿰서 맞추는데 그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신천지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성경을 들이댈 때 가장 그들에게 문맥을 가지고 얘기하면요 그들이 물러납니다. 완전히 잘못된 게 드러나기 때문에 문맥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단들 다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말씀이 한 삶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하는 수법이에요. 그건 사탄이 하는 수법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그럼 이단들만의 문제인가? 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 심지어 정통적인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절대로 적지 않은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 말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기 원하는 대로 임의로 왜곡시켜서 선별적으로 취하는 경우가 절대 적지 않은 거죠. 그건 전혀 말씀의 삶이 아닙니다. 전혀 말씀의 삶이 아니에요. 전혀 말씀의 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책에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인데 공부하셨죠? 그렇죠? 11장 26절에 잘 아는 구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이 구절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쉼을 얻으라는 거죠. 맞습니다. 쉼을 얻어야 우리의 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하냐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데 교회 와서까지 메시지를 강하게 하면 되냐. 위로해야지. 왜? 쉼을 얻어야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메시지를 무조건 강하게 해야 한다 그 뜻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는데 아까 문맥에서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바로 다음 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스라엘에서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송아지에게 훈련을 시키려면 어떻게 했냐면 암소하고 멍에를 같이 묶어놓는 거예요. 멍에를. 그러면 천방지축 뛰는데 멍에를 같이 묶어놨으니까 천방지축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어미소의 인도를 따라서 천방지축 하던 거 이렇게 다듬어지고 저렇게 다듬어지고 이렇게 부닥치고 저렇게 부닥치다가 어미소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멍에를 끄는 거를 훈련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대신 멍에를 메고 우리가 천방지축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리 뛰고 지 마음대로 하고 하다가 이제 엎어지고 콕 깨지고 부닥치고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해서 결국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순종하는 삶을 배워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진정한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힘은 아이고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운데 교회까지 와서 그러면 되느냐, 그냥 위로해야지, 이런 힘을 전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주인 된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얻는 진정한 의미의 힘이죠. 그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아까도 말한 대로 이거 보수 정통교단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런 구절을 크게 써놓고 힘을 얻으라, 그래서 교회에서 위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이 삶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힘을 그 삶에서 나오는 진정한 힘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성경을 인용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탄에 쓰는 수법과 똑같은 수법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구약시대에 이걸 뭐라고 그러죠? 거짓이라고 그래요. 이걸. 거짓에서 연구하셨죠? 살펴보셨죠? 다 이해하시나요? 좀 더 찾을 분들이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제 책 거짓신앙책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뭐 예배 복전을 이렇게 보셨을 텐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는데, 신앙의 본질에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버린 거로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죠. 근데 그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무시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저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거, 평강을 전하는 거, 이걸 거짓이라고 그러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이해와 행태가 오늘날 너무나 적지 않은 상태인데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전혀 말씀의 삶이 아닌 거죠. 전혀 말씀의 삶이 아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 말씀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자기의 생명으로 여기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자기 삶을 걸었어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말씀인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랬고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2000년 교회에서 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말씀인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탄이 시험했을 때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게 간단한 얘기가 보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제일 갑부가 되는 길을 보이셨어요. 지금 세상에 제일 첫 번째 갑부가 아마존 회장인가요? 그렇죠? 이혼해서 돈 왕창 아내에게 띄워주고 나면 세계 갑부가 그대로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갑부가 될, 지금 여기 세상의 모든 영화 영광을 보여줬다고 했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갑부가 되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얻게 되는, 이 두 개를 같이 얻게 되는 그런 길을 보여줬는데, 그게 하나님의 길을 완전히 타협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보이신 이 시험이요,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할까요? 세계에서 제일 큰 갑부가 되는 길이 보여주고 가장 큰 갑부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동시에 길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길을 철저하게 타협해야 할 그게 보여줬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우린 세계에서 가장 큰 갑부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조그만 부만 외에서도 엄청 흔들리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하신 시험이 이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런 지하에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말씀이란 사람입니다.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말씀에서는 그게 진정한 의미의 말씀이 한 삶이고요. 그게 예수, 누구보다 예수님이 사셨고,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이 살았고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살았던 삶입니다. 근데 이런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부릴 뿐만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원하는 것만 선별적으로, 좋은 약속들만 선별적으로 취하고 전하고 하는 삶에 있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 그게 세상의 모든 기준인 것처럼 그것만 내세워서 말씀하면요, 이건 완전히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심판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한 삶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고 까다롭기도 하고 또 사실은 원칙은 동의하면서도 동시에 또한 많은 이렇게 관점이 다른 논란이 있는 요소가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말씀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의 삶이 되려면 신학을 위한 네 가지 출처의 올바른 순서 위에 서는 삶. 요게 돼야 진정한 의미의 말씀에 한 삶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학자들이 신학을 위한 출처,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 신학입니다. 신학이라면 영어로 theology 그러는데 theos 하나님이라는 그 헬라어와 logos 말씀, 그거에 이제 합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이론 혹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 신학입니다. 그 신학을 위한 출처로 네 가지를 듭니다. 학자들이. 그 네 가지가 뭐냐 하면 성경, 전통, 이성, 경험. 이 네 가지를 듣는데 이 네 가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지금 제가 말한 순서대로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뭐가 핵심이라고요? 말씀. 이게 이제 대법원과 같습니다. 말씀. 그 다음에 전통. 그 다음에 이성. 그 다음에 경험. 이 순서대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이 공부하셔서 제가 전체를 아까 말한 대로 자세히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지금 요점만 핵심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는 전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말한 전통을 뭘 말하냐면, 예를 들면 2000년 교회사 동안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길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칼빈도 이 전통에 속하고요. 예를 들면 한 예를 들면 삼위일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에는 자기들이 그걸 넣어놨는데요, 원래 원어에는 전혀 없습니다.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없다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학자들이 성경을 토대로 이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정리하는 중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중요한데 그래서 이와 같이 전통이 중요합니다. 학자들의 의견 중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요즘 새롭게 여태까지 2000년 교회사 동안 우리에게 전혀 밝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과 진리가 새롭게 발견된 게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도 2000년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깨닫게 하시지 않는 새로운 진리를 가르친다, 일단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복음 책에 나온 이 모든 내용이요, 새로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제가 쓴 책처럼 이렇게 쓰여진 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중에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2000년 교회사 동안 하나님이 순환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신 내용들입니다. 보이신 내용들. 그러니까 전통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이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심각한 문제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설교를 시리즈로 한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요, 그러니까 더 배우고자 하는 자들은 찾는 거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정리하시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더 다뤘습니다. 그런 책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포도나무교 예배 딱 오자마자 뭐라고 그러냐, 이게 왜 사도신경 안 해요? 우리나라 많은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사도신경 안 해요면 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많은 교회에서. 그래서 이 교회 왜 사도신경 안 해요? 이게 이단 아니야? 그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왔다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오늘날 진짜 한국교회, 저는 한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요, 한국교회 성도들을 정말 우명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하는 말만 듣도록.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회자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외우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외우라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이 아니고 뭐예요? 전통이에요. 이제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요, 그게 집착하게 되면 도구마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경과 전통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치 전통이 성경처럼 변해버립니다. 아까 그렇게 말하는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운다는 것이 전통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거의 성경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이 도구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묻는 거죠. 다시 묻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이 성경이냐고요, 혹은 전통이냐고요. 그건 명확합니다. 전통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경에는 사도신경은 성경 기대는 아직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나중에 정리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성경을, 아니,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은 전통이지 성경은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 하나만 올바로 기억해도 태도가 달라질 텐데. 근데 전통이 무서운 점이 그겁니다. 전통이 도구마가 된다니까요. 자, 그럼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예만 드는 거예요. 이런 예가 따져보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 드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도신경 외우는 게 잘못된 겁니까? 사도신경이 성경에 합한 것이라면 예배 시간에 또박또박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게 사도신경이건 아니면 다른 신경이건 좋은 겁니다. 반면에 사도신경에 나오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부인하는 게 문제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외운다고 문제가 될 건 전혀 없습니다. 뭐만 이해되세요? 헷갈리시나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안 외우는 주된 이유는 신약교회, 신약성경에 말하는 교회의 실현이 침례교의 목표죠. 그럼 구약성경은 뭐냐? 구약도 하나의 말씀인데 신약이 완성이기 때문에 신약을 토대로 구약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왜 돼지고기 먹느냐? 모든 음식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감사를 먹으면 된다고 신약성경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을 토대로 구약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교회의 실현이 침례교회 이상이니까 어떤 신조나 신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고 성경 그 자체로 우리의 기준을 삼으려 하기 때문에 어떤 신조나 신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걸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안 외웁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사도신경을 안 외우는 교단은 아까도 말한 대로 침례교단뿐만 아니고 세계 교단의 거의 모든 교회는 한국 교회를 제외하고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운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제 얘기는 이거예요. 이건 전통인데 전통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위로 가버리니까 그게 도구마가 돼버리니까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사도신경 아니면 다 이제 정지하는 거죠. 너무너무 타락한 거죠. 그리고 이게 뭐처럼? 말씀인 것처럼. 이게 말씀인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여기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어떨 때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안식일에는 물건이 쪼르지로 못 옮겼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거 못했습니다. 당시 이게 일로 여겼기 때문에요. 이렇게 못했습니다. 근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되졌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써있지 일을 세분해서 이쪽으로 이제 옮기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뭐였냐? 그건 전통인 거죠. 그건 학자들의 의견인 거죠. 뭐만 이해되세요? 그건 전통이라니까요. 학자들의 해석이라니까요. 의견이라니까요. 좋은 취지에서 했었을진 몰라도 이 전통이 도구마가 되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치유하셨는데 저들이 화를 푹 내면서 열불을 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 대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 안식일 범하지 않았거든요. 왜요? 그들은 말씀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들은 철저히 떠나서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고
전통은 성경 위로 가서 그들은 교리에 관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틀 외에는 아무것도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어떤 사람도 왔다가 또 이렇게 보니까 이놈의 교회는 왜 찬송가를 안 해? 뭔 놈의 준비 찬송이 이렇게 길어? 그리고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곧바로 뭐라 그러냐? 주변에 가면 가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주변에 새로 아파트가 그 교회 가지 마. 그 교회 이단이야. 자기가 한번 와봤는데 이단이래. 그럼 한번 와봤는데 왜 이단이라고 그러냐? 그 교회는 찬송 안 한대. 왜 이단이라고 그러냐? 그 교회는 신앙 고백도 안 해온대. 사도신경 안 해온대. 왜 이단이라고 그러냐? 그 교회는 예배 순서도 달라 일반 교회하고. 근데 자 보세요. 그들이 말한 모든 기준들은 성경이 아니고 전통에. 그들이 말한 모든 지금 말한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아니고 뭐죠? 전통이에요. 그럼 이 전통이 성경에 합한지 안 합한지를 살펴봐야죠. 근데 그들은 그런 이해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전통이 성경 위로 가버려서 이게 그들은 성경이라고 인식해요. 도그마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그들이 성경에 기초한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은 전혀 있지도 않은데 순서만 떼우고 돌아가면 되는 것 같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통에 나오는 순서만 지키면 참된 예배라 생각해요. 그만큼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아,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근데 참고로 그냥 이거는 지나가는 말씀드리면요. 세계 기독교의 90% 이상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예배드려요. 90%는 좀 과할지 모르지만 세계 기독교의 대다수는 미국, 남미, 북미,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는 우리가 예배드린 것처럼 예배드려요. 근데 너무나 적지 않은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가 세계 기준으로 생각해요. 인천공항만 떠나면 한국은 작은 나라고 세계가 얼마나 넓은 줄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성경도 기초가 아니라 전통에 내려온 요 전통을 기준 삼아요. 자 보세요. 요게 나쁜 거라고 좋은 거라고요? 좋은 거예요. 아, 문제는 껍데기만 남아있으면 나쁜 거예요. 근데 그 순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건 다 전통이라고요. 그 하나하나를 성경에 비춰봐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린 대로 경배와 찬양만 하더라도 그 노래 찬양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만을 기뻐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그리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데 이건 성경에 나오는 기준이에요. 이거는요 성경에만의 예배의 기준이에요. 이거를 추구하는 건데 문제는 그 핵심은 전혀 버려진 채 전통의 순서만 하면 옳은 것처럼 돼버린 것은 완전히 전통이 성경 위로 간 거죠. 너무너무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타락해 있으면서도 잘못된 걸 모르는 거죠. 왜? 뭐가 기준인지를 모르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말씀! 말씀 그래. 뭔 말씀? 뭔 말씀이에요? 이거 보셨나요? 그만큼 한국교회 성도들을 우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심각합니다. 그 정도가.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그 틀을 벗어나서는 단 한 발짝도 못 갑니다. 두려워서. 그리고 그 틀이 옳다는 성경적인 근거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그게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포도나무교회 오면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얘기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죠.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차라리 말씀 하지 말든지. 이만큼 전통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은 좋은 거예요. 좋은 전통은 좋은 건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제 책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쁜 전통이 나쁜 거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좋은 전통도 성경 위로 가면 도그마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나쁜 전통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을 세분한 게 처음엔 나쁜 의도로 시작된 게 아닌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게 도그마가 돼버리니까 원래 취지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완전히 빗나간 채 그게 마치 성경의 기준인 것처럼 껍데기만 남아있는 도그마가 되니까 아까 전통이 되니까 뭐가 옳은 건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말씀을 어긴 거죠. 고르반.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보아야 우리 한국교회를 볼 수 있어요. 이걸 못 보면 전혀 현실도 보지 못할 때 누가 그러니까 그러네 거기는 사도신경도 안 하고 거기는 무슨 놈이 예배 신사를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만났던 그분도 그런다니까요. 이제 오히려 본인이 먼저 그러더라고요. 그러네요. 사도신경 안 하는 게 이단이라면 세계 기독교 90%는 이단이네요. 저는 지금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라니까요. 외워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전통이 성경 위로 가서 도그마가 된 것은 그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건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정성욱 교수의 얘기를 여기다 인용해놨어요. 이분은 칼빈을 전공한 칼빈 박사예요. 자, 집에 사셨기 때문에 제가 안 읽어요. 제가 일일이 읽으면 이런 공부 안 하고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소중히 여기세요. 근데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전통을 참조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하다고요? 중요하다고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균형이 있어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데 근데 이렇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 그러니까 주가 그러면 뭐 저는 미국 7년밖에 안 살았어요. 뭐 이렇게 전 토종이고요 한국에.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전 이제 조그만 개척교회 다니다가 한국에서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안수 받고 들어오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조그만 이렇게 그냥 뭐 청년 때 우리 순진하게 목사님 가르친 대로 그냥 말씀이 그러하면 그렇게 뭐 다 못 살지 모르지만 그게 옳은 걸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다 살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는 참 신학교는 매우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귀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 뜻을 찾고자 하는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제가 다녔던 그 신학교 남침역 신학교들은 그래서 너무나 이제 그렇게 가운데 있다가 한국에서 목회하고 그래서 당연히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옳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자꾸 이런 얘기를 부닥치다 보고 이제 사회가 좀 더 이렇게 사회 커지니까 이런저런 사람 만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발견한 게 그거였어요. 그게 뭐냐하면 한국의 장로교 목사님들은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이단들이 이단 연구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한 분은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이제 신문기사 제가 그걸 오르났어야 되는 참 이런 게 내가 이게 자료 수집이 잘 이렇게 문제가. 지금 내년에 포도나무께 25주년인데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25년사를 해야 되는데 좀 관심이 좀 나섰어요. 지금 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뭔가 자료를 남겨야 되잖아요. 이게 이걸 잘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못해. 그래서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 제목을 다 썼대요. 그래서 이번에 조지 뮬러 설교집이 나왔어요. 귀한 책이라고 나한테 갖다 줬는데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 때 소개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요. 근데 조지 뮬러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 받은 게 5만 번이 아니라 10만 번이 훨씬 넘는 그 적은 게 그렇게 좀 기록을 잘해야 되는데 제 동생 중에 한 명은 그 기록을 잘하는데 자기 이름 나는 그걸 잘 기록 못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지 그거 좀 이렇게 그 우리 그 역사 편찬 위원회도 많이 좀 이렇게 오세요. 지금 25년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넘어가야 될 텐데. 근데 뭔 얘기해도 이렇게 봐 그렇지? 에? 잘 안 들려요? 아니 그 전에 제가 그 신문에서 보니까요 그렇게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자기가 이단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래요. 근데 그분의 논리는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기준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분 왜? 이단도 성경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올바른 정통을 분별하려면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경을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의 관점에서만 보아야 그게 정통이라는 건데 그 외에는 다 이단이라는 건데 그거는 철저하게 전통이 성경 위로 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오는 종말론, 교회론 등 그것이 유일한 등등의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누가 공공이 말하면 이게 진짜 이단입니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말하니까 자기들 외에 세계 90% 이상은 다 이단들인 겁니다. 아, 내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 보고만 그냥 넘어갔죠. 그 오려놨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공공연히 얘기했으면 이게 진짜 이단이거든요. 그리고 성경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만 하더라도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전통은 뭔지 학자들의 의견도 다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게. 근데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적지 않은 한국 목사님은 딱 이렇게 전제를 걸더라고요. 금방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다 이단도 성경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역사의 전통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뿐이에요. 근데 그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이해가 팽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성도들 우명으로 만드는 거죠. 그 받아들인 거면 옳은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뭐라고 그러냐. 사도신경 하나님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설명한 대로. 아까 이해될 것 같았는데 또 갑자기 혼동되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성서신학자들만 하더라도요 세계적으로 귀한 성서신학자들이 많아요.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고 그 구절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고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다 돼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성도들이 그 말씀의 토대에서 올바로 말씀을 이해해서 해석해야지
그래서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 사람들이. 저렇게 신학교에 배우는 모양이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주변에서는 그런 걸 그렇게 그런 인식 자체가 매우 낯설고 잘못된 거거든요. 신학교까지 와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구나. 그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분명한 한 가지는요. 성경의 말씀, 말씀이 전통위로 가야 된다. 여기 아까 정성욱 교수 얘기를 했죠. 이거는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걸 적용을 어떻게 하는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를 부인하면 즉각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원칙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전통의 중요성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좀 성숙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진짜 우명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단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까도 말한 대로 문맥 바로 다음 절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구절 보니까 그러네요 라고 넘어가는 게 한국교회라고요. 왜? 너무나 성도들 우명으로 만들어놨어요. 죄송하면 여러분 우명으로 만들어놓은 게 목회자들 그래요. 그것만 그대로 받아들여. 그게 성경인 것처럼, 그게 전통인지 그분의 의견인지 그분의 개인적인 신학적인 견해인지 전혀 그런 식인 거죠. 그리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전제되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종교개혁자들은 얘기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돼야 영적인 분별력이 올바로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쉽게 시작했는데 말씀의 삶을 살려면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토록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강조하시다 저는 믿어요. 자, 성경과 이성, 이성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합리적인 사고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 위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유주의 신학이 확 이렇게 더 확대되게 된 게 성경이 하나의 학문으로 대학에서 가르쳐지면서 그렇게 됐다. 왜냐하면 대학의 교육의 모든 기초는요 합리적인 사고예요. 이성, reason. 이게 그 모든 교육의 기초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과학적 사고라고 그럴까요?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 모든 게 기준이니까 성경을 판단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이 이성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이 안 맞으면 그거를 진리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뭘로 보냐 하면 그거를 신화로 보기도 하고 신앙적인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거는 신화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이해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천지 창조를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생겼다. 엄청나게 큰 믿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면 오병의 기적은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대단히 합리적이에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성경 위로 간 게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가 위로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합리적인 사고가 기준이 되어져서 그거에 안 맞는 모든 성경적인 지식은 다 신화 내지는 초대교회나 그 당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해하니까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 그게 자유주의 신학인 겁니다. 그게. 그럼 그렇게 말해버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신비한 살아있는 역사는 다 찢어서 버리고 몇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만 남는데 그거는 종교에 불과한 거죠. 그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게. 왜?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 위로 가니까. 근데 그 합리적인 사고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식물의 세계가 동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고 동물의 세계가 사람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듯이 사람의 세계가 창조주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의 세계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두뇌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창조주가 아니겠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산물이겠지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 신앙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한 삶을 살려면 합리적 사고도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래서. 근데 합리적인 사고라 성경 위로 가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해되세요? 마찬가지로 체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실제니까요. 근데 체험이 성경 위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만 해도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는 신비한 체험들로 가득합니다. 문제는 체험이 성경 위로 가서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만 믿는 것이 신비주의인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럼 신비의 요소를 제거한다면 뭐만 남는데요? 아주 건조한 몇 가지 윤리만 남는 게 기독교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교제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길이고요. 길을 제시하고 있고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삶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험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제는 성경이 우선입니다.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말하는 말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적으로 살기를 추구해 갈 때 거기에 경험이 따르고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근데 여기 이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말씀만 강조하고 체험을 소홀히 하면 우리 신앙은 교리만 남습니다. 예로 나올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추구하여 그의 사역의 말기까지 달려갔거든요. 이건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실제로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기를 추구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없이 교리만 남으면요. 그건 이름뿐입니다. 그 신앙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 없는. 그게 죽은 정통주의죠. 교리만 남아있는. 우리 신앙은 이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거죠. 삶의 사람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근데 이게 가려면 체험 없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체험이 앞서면 문제가 되는 거죠. 말씀이 기준인 거죠. 이 모든 체험에 대한 기준도 뭐예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또 그리고 그 삶이 우리 삶을 살면서 경험하기 원할 때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는 체험만 가지고 목회자의 어떤 그 인도한 지도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도 안 받아들이고 이것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간 사람은요 완전히 미혹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신비주의죠. 이해되십니까? 자, 지금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의 삶 살펴봤습니다. 이게 올바로 돼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말씀의 삶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말씀하면서 전혀 실제로 말씀의 삶을 살지 않는 경우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성경에서 읽으셨으니까. 이제 성경에 제 책에서 읽으셨으니까 또 성경에 나오고. 자, 질문 있습니까? 아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역 초소에서 여기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한 번도 온 적은 없습니다. 질문이 오면 질문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말씀드 아니고요. 삼위일체가 전통이란 얘기는 그게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전통에서 나온 거라 그 뜻이죠. 삼위일체 교리가 전통이라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그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전통에서 나온 것이라 그 뜻입니다. 전통이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 삼위일체 교리가 왜 옳은가? 성경이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옳은 거죠. 용어는 없지만 또 다른 문제 좀 있어요? 네.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교리가 성경에 바탕을 둔 그 아까 삼위일체랑 비슷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전통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면 이렇게 국한되었다 이렇게 나쁜 건지 사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도신경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름대로 성경에 기초한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름의 삼위일체처럼. 그러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본다는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지금 그 뜻이잖아요. 질문이 네, 질문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해야 제가 말한 취지를 보다 올바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자기 식대로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혹은 사도신경이 성경에 기초한 것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초한 범위 내에서는 옳습니다. 또 귀한 것들이죠. 문제는 일부에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 일부에서는 거기에 쓰인 용어에 대해서도 일부 문제를 삼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건 여러 곳에서. 근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것들이 귀할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성경을 보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 말은 동의하세요?
그게 만약에 성경을 보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심각하게 잘못된 이단이거든요.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알기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은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그분들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그렇게 말한 그 사람들은. 근데 이건 심각한 오류죠. 그거는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말한 거기에 나오는 교리가 성경을 보는 유일한 올바른 교리라는 건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한다면 고고과 의견이 다른 모든 것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는 건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회 내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만 지역적인 부분에서는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단마다 다른 것이고 어느 하나가 유일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죠.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성경 기초에서 공통을 이루지만 우리 정통에서만 하더라도 보수 정통에서 다른 지역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전혀 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만 옳은 거라고 말하고 나머지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심각한 잘못입니다. 그건 정말 오만이고 교만이고 그 자체가 이단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잘못됐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 얘기도 아니고 제 얘기는 참조할 만한 좋은 자료들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성경을 보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다면 그건 심각한 도구마입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말해도 이단입니다. 근데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해 답변되셨습니까? 자, 안 됐어요? 자, 그래도 의문이 남아 있습니까? 네, 100%는 아니지만 이해는 됐다고. 네.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금리빨 사역을 한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다른 건지 그랬는데요. 어떤 현상을 추구하거나 어떤 현상이 어떠한 그 뭐지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라고 이해하거나 아까 말한 현상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영적인 해석을 붙여서 그 현상을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단을 정죄하는 것은 단순히 금리빨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그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럼 이단이 아니냐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판별한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그거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거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단순히 금리빨 때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리빨만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한 대로 제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걸 근거로 이러면 저는 심각하게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그런 금가가 나타나야 돼. 이거는 심각하게 잘못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가를 부어주시옵소서 추구한다. 심각하게 잘못돼 있는 겁니다. 그건 잘못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되고 주님을 따라하길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한 이단이죠. 거기는 이만희가 그리스도니까, 그가 죄림 예수니까. 근데 곧 죽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근데 그들은 두고 보세요. 곧 죽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가 죽는다는 것은 그 모든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에 하면 그가 안 죽어야 돼요. 그러면 죽음은 교리를 바꿀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데는 여기 세뇌되는 겁니다. 정명석, 자기가 죄림 예수라고 말하는 정명석, 거기에 몸 바치고 재산 바치고 그래가지고 회사 엄청 사고, 그런데 사람들이 가잖아요. 왜요? 세뇌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통일교 마찬가지고, 거기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배후에 신천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끌어내야 되는데 여러분은 못할 거고요. 그 전문가들한테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맡기시는 게 좋고요. 이끌어가서. 근데 안 가려고 그러겠죠. 근데 요렇게라도 얘기해 주면 좋을 겁니다. 그럼 이만희가 죽으면 나와라. 그 잘못됐다는 증거 아니냐. 근데 죽으면 이제 문제가 그겁니다. 다시 교리 바꿀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도 죽었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나님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도 거기 따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은 신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훨씬 큽니다. 규모가. 재산도 어마어마하고. 완전히 세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갖다 붙이는데 문맥에서 벗어나게, 말도 안 되게. 근데 미혹되는 거죠. 근데 미혹되는 데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 중심의 문제 같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교회나 목회자나 이런 데 불만 있는 사람들, 혹은 자기 과시하고 나서고자 하는 사람들, 중심의 근본적으로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로 넘어가는 거죠.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 진정으로 믿는 건 아니잖아요. 또 질문 있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침례교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장로교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단에 집착하면 잘못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착해야 되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도 해주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기를 집중적으로 추구하면서 그 예수께서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그 시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신 대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삶을 드리고, 거기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금하고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죠. 이거는요,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지 않으면서 이제 교리 가지고 논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어제 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린, 시간 다 되는데 마칠 텐데, 우리 기도할 시간은 오늘 없네. 어제 그 김영석 교수님인가요? 100세 대신 그분이 자기가 다시 태어난다면 어려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60인가 70세로 돌아갈 것 가늠게 원한다. 그때가 가장 원숙했고 가장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그때부터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의 대부분 전혀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으면. 그분은 철학자입니다. 철학자이기 때문에 복음주의 신학자 내지는 목회자처럼 그렇게 신앙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얘기하는
귀한 학자인데 그분이 그러더라니까요. 그분이 이북에서 넘어오셨더라고요. 이북에 태어나서 거기서 꽤, 왜냐면 지금 100세니까. 근데 그분이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역할, 영향을 주었던 신앙적으로 그 중에 한 분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경험도 있었고, 두 분을 얘기 드는데 이 두 분 두 분 얘기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북한에서 감리교회의 가장 큰 사역, 그러니까 지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목사님, 장로교회에서 가장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목사님, 요 두 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님, 조만식 선생님,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집사님, 그런데 두 분 다 기독교인. 이 두 분의 얘기를 듣는데 자기는 이 두 분 목사님보다 이 두 분을 위해서 진짜 큰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들은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나중에 김일성의 그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 아래서 이렇게 사역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아까 말한 대로 그분은 복음주의 신학자가 아니라니까. 그분은 철학자라니까. 철학을 전공한. 근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볼 때 이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파가 생기고. 그런데 이 두 분은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까 그 얘기가 말씀의 삶에서도요. 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지엽적인 면에서 이해가 다를 수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기는 자기 길을 따라가되 상대방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근본적인 문제에서 이단을 이단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닌 거죠.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교리를 받아들이면 삶은 전혀 함께하지 않으면서 교리적인 논쟁만 돼요. 이거는 괴물만 탄생해요.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말씀의 한 삶, 그게 뭘 말하느냐. 여기다 말한다면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삶을 사는 게 말씀의 한 삶이에요. 근데 요 삶을 안 살면서 그걸 교리로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 자기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면서도 말씀을 얘기하는 말씀하세요. 이거는 전혀 말씀의 한 삶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그런 경우가 절대로 적지 않아요. 제가 이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만식 선생님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분이 저는 이제 저녁 예배 때문에 일찍 나왔어요. 이제 김일성 정권이 이제 함부로 죽이면 또 더 뭐하니까 호텔에 가둬놓은 거예요. 감금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에 한 두시 한 번씩 면회할 수 있도록. 면회 갔더니 그러더래요. 다음에 올 때, 다음 주 올 때 마지막이다. 그렇게 하고 오시라. 어렵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가니까 이제 마지막 간 거잖아요. 여기 북한에서는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가라. 나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거를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봉투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내려오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봉투 열어보니까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집어넣은 거죠. 빈 관에, 난 어차피 죽을 텐데 빈 관을 가지고 장례하기는 그러니 이 머리카락 넣고 장례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하고 교리로 받아들인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겁니다. 제가 말한 그 거짓 신앙책의 율법지임 하더라도 누가 거기에 잘 빠지기 쉽냐면요, 교회 지도자들이 빠지기 쉽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걸고 교리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신학교에서 하는 일이고 이게 교회 지도자들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학교 잘못 가면 엉덩이 뿔납니다. 제가 반타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완전 인생 망칩니다. 그 작은 지식 가지고 그거 배워봐야 진짜 작은 거. 제가 프린스턴에 박사과정도 가봤지만요, 학교가 워낙 안 맞아서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나왔습니다만, 저는 목회할 사람이라 진짜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부해봐야 바닷가에서 모래 하나 주운 겁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나라 한 분이 또 귀한 목사님 한 분 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그분도 이제 포도나무 교를 잘 알죠. 또 우리 다음에 리더가 잘 제 다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도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는 박사학위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비전을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말하면서 목사님 박사가 뭘 합니까? 자기 공부한 그 분야만 좀 아는 거지. 박사가. 근데 신학교 들어가서 우리나라 신학교 공부 정말 조금 같은 저기 목회학 석사라도요 미국에서 하는 공부 양과 여기 공부 양이 훨씬 적거든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되나 그럴 것 같아요. 신학교만 다르겠지만. 근데 그거 좀 배웠다고. 진짜 사람 변해요. 우리나라 그 옛날 말로 진짜 엉덩이 뿔나는 거죠. 완전히 이상하게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신학교 보내서 제가 반타작밖에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교리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면서 말씀 하니까 한 얘기예요, 제가.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한 주제이기도 하고 한편은 간단한데 한편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동되기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원칙은 누가 말해도 옳은 얘기입니다. 원칙을 적용하는 건 다를지 모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시대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모두 철저하게 말씀의 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 말씀의 한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요하는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나라를 품고 열방을 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간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